자, 먼저 김병수 팀장님의 내일장 간판 주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저는 현대 로템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현대 로템은 아시다시피 지하철, 기차 만드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현대 로템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지하철 말씀드린 지하철 만드는 레일 솔루션 부분하고 무기 만드는 방산업 방산 부분, 디패슨 솔루션 그리고 에코 플랜트 솔루션 부분이 있는데 요거 중에 가장 큰 거는 철도 사업이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이제 방산과 에코 사업이 차지합니다. 요거 파만농 오늘 현대로템을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오늘 파만농이라는 농업 그쪽 회사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로템에서 방산 쪽에서 생산하던 웨어러블 수트, 아이언맨 수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고령화된 농촌에서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면서 MOU를 체결해서 요거를 파만농을 통해서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로템을 제가 다음 주부터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레일 솔루션 철도 부문에서 이제 이집트 등 해외 산업에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제 이루어지고 수주가 물량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로템을 확인하면 그쪽에 볼 수가 있고 레일 솔루션 부문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안정화되면서 현대로템의 상승세가 조금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추가로 디펜스 솔루션 방산 부분에서 K2 흑표전차로 알려져 있는 이 K2전차가 2차 양산 산업도 본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공략을 들어가서 조금 긴 호흡으로 한번 분석을 들어가서 보실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총 세 가지 모멘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철도, 그리고 오늘 이슈가 있었던 농자재, 그리고 방산 분야 세 가지 모멘텀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주가가 좀 올해 들어서 굉장히 한 반년 정도는 횡보를 하다가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52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매일매일 갱신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 25,000원 내외에서 시초가로 들어가신다면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만 원을 보고 손절가는 22,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 단기로 3만 원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리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K사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수익은 좀 5%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일단 오늘장에서도 이제 오늘 좀 최근에 좀 눌렸습니다. 좀 최근 눌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CBDC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늘 이제 한은 총재가 또 다시 한번 이제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언급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디지털 화폐 쪽은 이제 과거에는 중국이나 이제 일본 이런 쪽에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미국 쪽에서도 접근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캐파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기준 화폐를 다루는 국가가 일단 디지털 화폐에 뛰어들었다라는 것 자체는 이게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면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여전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보안 관련된 부분의 이벤트도 있고 또 국책 과제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보니까 추가적으로 뭐 좀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2,850원 라인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수익 끌어가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화폐 관련 주로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자. 그리고 2,850원 이탈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보유해 보자는 전략으로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내일장 간판 주는 어떤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지어소프트를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일단 오늘 물류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여. 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배송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 또 오아시스페이에 관련된 이제 결제 시스템이죠. 그 관련된 부분들이 또 새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이제 새벽 배송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새벽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확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오아시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신규 회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 회원들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회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또 오프라인 매장 수가 확대가 되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판매하는 쪽에 있을 때는 이제 매장 수가 늘어난다라는 건 접근도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충분한 외형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주가도 이제 주가가 우상향 흐름이 나오다가 한동안 좀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다시 한번 전에 횡보했었던 라인을 좀 뚫어주는 지금 자리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거래량만 좀 받쳐주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충분히 전고점 이상으로도 좀 뚫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그래서 이제 매수는 시초에 바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25,600원 전라인 부분에서 한 번은 물량 소화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가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강하게 돌파하게 됐을 땐 단기 평선 이탈하지 않으면 꾸준히 그냥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20,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소프트의 자회사의 오아시스 마켓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슈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상장 이벤트들도 네. 아무래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네. 그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네. 뭐 이런 상장 절차라든지 IPO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그거는 이제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새벽 배송업체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가 2조 원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역시 오아시스 마켓도 이에 버금가는 기업 가치를 좀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어소프트 매수가 목표가는 25,6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자격 전략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두 분과 함께 오늘 매매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